그 사진하고 여기 있는 사진이 많이 똑같은 거라고 보이네요. 예, 예, 예. 자, 조금 조금의 그런 참 풍문의 여인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. 앉아서 해주세요, 앉아서. 전화하지 않으면 안 되지 뭐하니? 예, 예. 예, 이재명 의원님께서 5.18 국립묘지를 방문하시고 호남 일정을 하고 계십니다. 예, 방문하신 소감과 또 호남 일정의 의미 간략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광주 5.18 민주화 운동은 개인적 영달을 꿈꾸던 청년 이재명에게 공적인 삶을 살도록 다시 태어나게 한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광주는 이재명을 새로 태어나게 한, 사회적으로 재탄생하게 한 사회적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. 평화, 인권, 자유, 연대의 이 광주 정신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키고 국가가 세계에 우뚝 서는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. 광주 정신을 이어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,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을 꼭 만들겠습니다.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더 나은 삶,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 정치 위기, 그리고 민생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으로, 새로운 대한민국으로, 그리고 그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꼭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러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